이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예. 정말 좀긴 시간에 생각이 드는데, 예.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5년이나 이제 서로 교제를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예. 내가 미처 보지 못했거나 예.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연애를 5년이라고 하면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그런, 뭐, 크게 달라진, 현실에 직면했다든지 그런 모습은 크게 못본것 같습니다. 예, 연애를 오래 했고, 예,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거뭐 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명심해야 될 거는 제일 큰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내가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한다. 예,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예, 신뢰를 가진다기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줘야죠. 예, 제가 저희 아내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신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거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익으로 귀결이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도 나의 이익은 아내의 손실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나의 손해는 아내의 이익으로 귀결이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명심을 하고 살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특히 한국 남자들 예, 술값 계산할 때 야, 나와 내가 할게 하면서 아, 오늘 내가 할게. 형은 뒤로 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신감, 드러냄, 좀 자만심,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로 가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내가 계산할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해본다면, 아, 여보,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당신 맨날 하는데,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 나와요. 아,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예, 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뭐, 운전을 한다든지, 모든 사소한 것들로부터, 그런 식으로 서로 가오를 조금 세우면, 예, 상대가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부라는 게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나의 이익이 이제 상대 손해로? 상대의 예. 같은 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 하나니까 부부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말씀하신 게 나의 이익이 배우자의 손해일 수 있다라는 게 예. 너무 와닿는 아, 게 그렇죠. 내가 좀 편하자고 뭐 양말 뒤집어 놓고 하면은 배우자 그것도 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솔직히, 뭐, 제 말로,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금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뒤집어서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 딸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가끔씩 이렇게 양말이나 옷을 거꾸로 뒤집어서 벗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탁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그게 그쵸, 어렵지 그쵸. 어렵지 않잖아요. 않죠. 예,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있을 때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는 빨래가 뒤집힌 그대로 말려가지고, 그대로 캐가지고 양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입으면서 아빠 왜 양말이 뒤집혀 있잖아. 그냥 네가 거꾸로 벗어놓은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를 불평을 조금 느껴봐야지 똑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어릴 때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랐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밖에 나갔 저희 대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죠. 예, 국민학교 다닐 때. 할머니, 어머니가 밖에 시장을 갔다가 오시든지 하면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항상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예, 저희 할아버지나 제가 먹은 식기를 갖다 설거지를 해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좀 약간 좀 투덜이라고 하기 그렇고 저희 할머니가 넋두리처럼, 아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쌓여있는 거 보면 참 복장이 터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뭐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희 그쵸.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 보고 왔는데 집에 저희 할아버지나 누나나 저나 이 식기를 쌓여 있으면 밖에 나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깝깝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밖에 나갔다 오실 때는 설거지 같은 거는 없이 깔끔하게 내가 해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 국민학교 때부터 습관적으로 밖에 누가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항상 나가기 전에 모습 그대로 해놓는 게 나간 사람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항상 저희 아내가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 올 경우가 있으면 항상 저는 뭐 설거지를 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사소한 것들이 배려의 시작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조금 피곤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아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오늘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같이 올걸 그랬네요. 네. 예. 아, 근데 그 작가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이제 그 부부 간의 그 신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아내분에게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께 무난 인사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행선지를 알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시간 약속을 하고, 주무시기 전에는 항상 인사를 올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올리고, 잠을 자라.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행선지를 알립니다. 예, 오늘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고 몇 시까지 돌아오겠다. 예, 그렇게 행선지를 알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 서로의 이제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뭘 하는지 그리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 아내는 그 저게 주위에 엄마들 만나고 오고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자세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부부 간에 이야기할 게뭐 그런 이야기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뭐 그걸 통해가지고 또책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강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정치, 문화, 종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런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라고 볼수 있지만, 부부 간에 그런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사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서로 내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대화의 물꼬를 터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가족들은 스마트폰 그 패턴을 서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네 명이서 서로 패턴을 다 알고 있는데 잘안 봅니다. 예, 봐봤자 뭐 별로 뭐볼게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스마트폰 패턴 같은 경우에도 뭐 숨길 게 있으니까 뭐 락을 걸어 놓는 거 아닐 겁니까? 근데 뭐 별로 숨길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연애를 10년 동안 해도 알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을 거고,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고 약간 좀 중첩되는 건데요. 뭐 상대의 사소한 습관이죠. 예, 상대의 사소한 습관들은 연애를 아무리 오래돼 해도 밖에서 만나니까 미처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이 살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상대가 머리카락을 뭐 흘리고 다닌다든지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내가 항상 춥고 내가 항상 양말을 또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누구나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한쪽에서 계속 그거를 치우고 뭐 고치고 이렇게 하면 이내 좀 피곤해지고 지치게 마련이니까. 근데 연애를 해서 연애는 현실이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를 10년 동안 해도 알수 없는 것들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알수 있는 것들 그런 상대의 사소한 습관들을 그렇게 알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일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남성분들이 그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최민수 배우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싫어해가지고 밖에 튀는 거를 소변 흘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남성성을 뺏드는 폭력 같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해서 볼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연애를 10년 해도 알수 없는 것들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요즘에는 사실 이제 뭐 성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예, 예. 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예. 미리 이제 동거라든지 예, 생활을 해보고 이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뭐 이성과 사전에 동거를 좀 해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되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결혼이라는 의식만 안 했다 뿐이지 네. 대신에 동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요. 그쵸. 특히 남자가 여성에 대한 네. 그런 책임은 네. 같이 산다고 그 혼인 도장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그쵸. 같이 산다고 네. 하는 거는 결혼이란 걸 안 했다 뿐이지 네. 동거란 거는 같이 산 거의 뭐 서류를 뺀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네.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글쎄요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 유럽이나 뭐 외국에서는 거의 그렇게 그쵸, 하고 있고 예, 예, 동거를 미리 하고 나서 예. 결혼을 하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도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네. 해보니까 이건 뭐야 그쵸, 그쵸. 연애를 할 때하고 다르네 그쵸.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 논산에서 군사 기초 교육도 받지 않고 네. 전장에 총을 바로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쵸, 그런 그쵸.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 심사숙고는 해보겠지만 딱히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대신에 분명히 상대에 대한 책임감은 꼭 따라야 된다. 그쵸. 잘못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네.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그쵸, 그쵸. 수 있는 그냥 네. 시간과 그런 나이에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상대에 대한 책임감, 그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보면 뭐 제 친구들 중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예. 결혼은 했는데 애는 안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낳는 거는 네. 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결혼을 했는데 네.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안 낳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예, 사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저희 선배 한 분은 네. 아이를 안 낳고 네. 지금 부부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네. 대신 집에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우면서 네.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이를 집에 강아지 키우면 참 예쁘고 행복하고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도 키우면서 그런 기쁨과 그쵸. 행복과 그런 것들을 네.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네. 하물며 사람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의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를 낳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다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예. 혹시 그러면 뭐 강아지나 이런 뭐 고양이도 키우시나요? 아닙니다, 안 키웁니다. 아이만 키워보신 거죠? 예, 제가 집에 뭐 물생활이라고 하죠. 네. 물고기는 뭐 저기 열대어는 조금 키우고 있는데 네.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야. 사람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왜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물론 재밌고 예쁘고 기쁘고 네. 하겠지만 사람 키우는 것만큼 재밌겠냐 말도 잘 듣고 대화도 되고 네. 예. 또 이렇게 커 나가는 거 보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예쁘고 또 기쁘고 한데 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는데 나중에 뭐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분가를 하고 나면 그렇게 키울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네.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 해도 네.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애정과 그런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한테만 쏟아도 네. 모자란데 솔직히 네. 그걸 이렇게 분산시키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은 애완동물보다는 저희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애를 키운다는 게 사실 예, 예. 뭐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 너무 좋고 예. 너무 귀엽고 하지만 예. 이게 사실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예, 예. 부담이 크잖아요. 예, 예. 이런 게 뭐 힘들진 않으세요?
당연히 힘들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애들 두 명 뭐 학원 보냈는데만 해도 작게는 뭐 1,200만 원 들고 많게는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학원비만 해도 4,500만 원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비용적인 측면을 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가지고 가급적 하고 싶다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담감보다도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아, 그러면요. 근데 사실 누구든지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싫거든요. 끊임없이 투자를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면 솔직히 허탈한 마음도 들고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한 만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위안을 삼고 보람을 느끼고 이러려고 돈 버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예.